조금 전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제가 만약에 강동국 선수 같이 경기가 풀렸으면 전 벌써 자리에서 펄쩍펄쩍 몇 번 뛰었을 거예요. 좀 멘탈이 진짜 흔들려지죠. 예. 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잘 극복을 해내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많은 팬들이 와 진짜 프로다 라고 칭송을 하겠죠.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짧은 각도. 아 지금 오히려 강동국 선수는 당점이 좀 낮았어요. 예. 네. 물론 이제 당점과 두께와 스트로크는 항상 조합입니다. 두 단스. 네. 예. 뭐 하나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뭐 셋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두께가 맞아서 돌아가는 걸 보면 두께가 뭐 다시 두껍거나 얇거나 하진 않았었고 여기서는 이제 당점이 좀 더 낮았다 혹은 회전이 조금 빠졌다 두 가지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공을 놓친 다음 받는 이완세 선수의 공 그리고 이완세 선수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아주 편안하게 잘 네. 풀리고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네. 이번엔 조금 안 좋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배치가 좀 안 좋게 섰죠. 예. 자 이완세 선수 입장에서는 1세트를 잘 생각을 하면서 강동 선수를 더 흔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조차 흔들 수 있는 내가 공격을 하면서 흔들기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또 주어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1세트 한번 놓쳤던 얇게 치는 뒤로 돌려치기인가요? 살짝 네. 와 얇은 두께 좋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 주면 강동국 선수는 앉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이 안 맞았을 때를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은 정말 스치는 얇은 두께가 맞아서 득점이 잘 됐는데 혹시라도 이 공이 안 맞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아찔한 공이 서요. 예. 네. 그러면 강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쫓아가는 상황에서 계속 공들을 선택이 이렇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지금은 조금 네. 차이가 났네요. 두께가 이제 좀 너무 얇게 맞았죠. 네. 자 여기서 한 번의 찬스가 올지 안 올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일단 형태는 갖춰진 공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디플렉션 현상, 스커트 현상이라고 하죠. 예. 네. 회전 전방향의 공이 반대쪽으로 꺾이는 현상 때문에 이런 공들이 이제 얇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속도가 빠를 때 그 현상이 크게 일어납니다. 코너에 있던 빨간 공은 강동국 선수가 챙겨갑니다. 네. 2세트 첫 득점. 일목적 포지션 기가 막히죠. 네. 네. 강동국 선수가 이번 시즌 1세트 승률이 78.9%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지금 첫 세트를 내줬죠. 2세트 승률은 68.4, 3세트 68.4, 4세트 30% 뒤로 갈수록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옆돌리기 무난하게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포지션 플레이 잘 네. 만들어냈고요. 근데 오늘따라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아 지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건 뭐 정 안 되면 넣어치기도 해볼 만하지 않나요? 강동국 선수의 성향상 넣어치기보다는 옆돌리기를 갈 것 같아요. 강동국 선수의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은 25.6%. 그리고 뭐 지금 굳이 무리해서 넣어치기를 칠 만한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할 것 같은. 넣어치기로 하나요? 자 넣어치기 갑니다. 네, 제가 잘 봤네요. 네. 흰 공 위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렇긴 한데요. 네. 들어갑니다. 네. 네. 자, 흰 공 위치가 안 좋다는 표현은 코너 라인 쪽에서 살짝 밖으로 빠진 상황이 제일 어려워요. 예. 네. 오히려 좀 더 길게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짧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각도를 맞추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저렇게 조금 올라와 있으면. 자꾸 키스도 신경 쓰이고 내공의 각도를 맞추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잘 쳤습니다. 과감한 선택, 도전. 네. 이렇게 본 건 아니었죠. 네, 회전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치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 선택을 했다 치면 회전력을 좀 줄이고 각도를 만들려고 했겠죠. 코너를 돌리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공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강동국 선수 2세트 2이닝에 넉점 득점.
일단 짧은 쪽으로 가는데 꺾여 올라오는 코스가 존재할까요? 안, 많이 걸리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 강동원 선수가 그 양방향으로 다 노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네. 그걸 노리면서 수비를 최대한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네. 첫 세트를 이렇게 내주고 난 다음에 이번 세트는 운영도 상당히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길게. 아, 정말 이런 건 보면은 참 해설하다가 박수 칠 것 같아요. 네, 쳐도 됩니다. 네. 아, 정말 잘 쳤네요. 자, 멋진 공격 이후에 다음 배치가 만들어졌어요. 이 배치도 옆돌리기를 치지 않고 플러스 형태네요. 네, 비껴치기 짧게 치면서 빨간 공을 센터 쪽으로 올리죠. 아, 오히려 얇게 쳐서 최대한 들 올렸어요, 지금. 아, 좀 얇게 맞은 건가요? 얇게 맞은 거겠죠. 네, 네. 조금 더 센터 쪽으로 올리는 두께였었을 것 같은데 강동 선수는 3쿠션 이후에 좀 많이 퍼질 걸 예상한 것 같아요. 현재 테이블 컨디션 자체를요. 네. 또 들어오는 각도도 있다 보니까. 네. 3쿠션에서 조금 4쿠션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네요. 비껴치기 포쿠션, 아, 옆돌리기였군요. 옆돌리기로 가기에는, 아. 양쪽 다 뭐 쉽지 않았죠? 예. 자, 그리고 배치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원뱅크 걸어치기가 일목적걸 두껍게 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공을 끈다라는 개념보다는 속도나 파워로 살짝 분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 상황만 만들어주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가볍게 그냥 툭 쳐버리고만 해요. 정확하게 노리는 곳을 칠 줄 아는 그런 자신이 있는 강동공 선수의 공격이었군요. 네. 제가 워낙 좋았어요. 또 강동공 선수가 1세트의 그 불운을 좀 마음속에서 털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배치가 좀 풀리고 있죠. 예. 그리고 다음 배치도 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분리각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키스의 교차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각도가 괜찮아요. 일목적구를 두께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키스. 키스의 교차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불편한 공이었는데 살짝 또 키스가 나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일목적과 만나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버렸던 강동공 선수의 공. 비껴치기죠. 길게. 자, 마지막 회전. 회전이 좀 빠졌네요. 예. 1세트에서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이완서의 선수가 지금 4이닝 동안 2점 득점. 그래도 1세트를 잘 넘어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한 공격이 많이 좀 나와줘야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했네요. 지금 이런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당점의 높낮이만 딱 조절하거든요. 예. 네. 네, 낮은 당점이 아니라 살짝은 중 내진 중상 쪽의 당점으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공들이 보면 이렇게 딱 직선 라인보다는 약간의 곡선이 살짝살짝 있잖아요. 네. 네. 출렁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살짝의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건 당점이 이렇게 많이 낮지 않았단 얘기예요. 네.
이번엔 뱅크샷. 오, 생각보다 좀 많이 길게 갔어요. 네. 미끄러지는 걸 감안해서 세게 친 건가요? 세게 치면 오히려 더 길게 갑니다. 네. 이런 테이블 상태에서는 원 쿠션 반발이냐, 쓰리 쿠션 반발이냐, 투 쿠션 반발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아예 원 쿠션과 쓰리 쿠션이 반발이 날 정도로 세게 가는 상황이 아니면, 네. 투 쿠션이 각도를 제일 많이 제어를 하거든요. 여기서 눕냐, 못 눕냐로 각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이완세 선수 정말 필요한 순간, 뱅크샷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는 투쿠션에서 속구치게 치냐 안속구치게 치냐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게 거의 대부분 당점과 속도예요. 네. 네. 연속 득점으로 따라갈 좋은 기회. 이 공을 살짝 끌었다가 놓으려고 했는데, 예. 원쿠션을 도달을 못 시킨 거죠. 맥시멈 플레이를 한 거였는데 그게 원쿠션이 좀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 버렸죠. 네, 끌림이 네. 너무 없었어요. 살짝 뒤쪽으로 입사각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이런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나요? 아니면 득점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나요? 무조건 후자죠. 무조건 득점 확률을 높게 하기 위해선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일목적구가 좀 세게 맞고 일목적구는 돌아오고 이목적구를 또 약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상황에서 맥시멈 플레이를 갑니다. 자, 돌리기.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맞았어요. 들어갔네요. 예. 네. 이거 붙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네. 붙었을 것 같아요. 붙었네요. 예. 네. 자, 여기서 행운의 포지션 플레이네요. 예. 이거는 친 게 아니라 붙인 거네요. 네. 네. 행운의 포지션 플레이가 나왔어요. 이 공이 붙은 거를 이제 프로조연이라고 하는데. 네. 또. 그 동호인들 분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딱 붙었다는 의미로 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 사이 장난으로 떡 포지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저는 솔직히 프로진이라는 표현보다 떡이라는 표현이 참 괜찮은 것 같거든요. 위원님의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네, 네. 예. 그런 표현들이 좀 네, 많이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말로. 두들겨치기 짧은 각도. 아, 좋네요. 예. 네, 좋아요. 가볍게 또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가 이제 당구 경기에서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걸 이제 공식 용어로 쓰기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 때문에 네.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버스. 아, 회전이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네. 예.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을 향하는 각도가 많이 퍼져줘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까지의 각도, 이 각도는 괜찮았지만 저기서 이제 확 누워줘야지 각도 형성이 되거든요. 네. 자, 10대 4. 이완세 선수가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켜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두께가 좀 예민합니다. 이번엔 아예 두껍게 쳐서 네, 이렇게 치면 각도 형성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아하, 네. 네. 이건 뭐 키스가 나서 안 맞았다기보다는 애초에 좀 길었죠? 네, 두께 미스가 좀 있었죠. 네. 두툼하게 키스를 제거하면서 내공을 보내려고 했던 이완세 선수의 공격. 네.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 선상에서는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써서 이게 편한 두께잖아요, 지금. 네. 이 편한 두께로 갈 수 있는 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강력한 끌림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회전이 필요합니다. 자, 회전이 딱 맞게 잘 남아 있었죠. 네, 들어갑니다. 이 공을 만들어내나요? 당점이 높습니다. 아예 길게. 약간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요. 테이블이 좀 미끄럽다 보니까 예. 각도를 조금 놔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해냈죠. 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원 선수가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네. 수비를 당연히 뭐 다른 세트여도 수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지금 1세트에 조금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세 선수에게 당했다기보다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게 휘둘리는 네, 그런 상황을 오, 이야 멋진 리버스 예, 이원세 선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자 멋진 공격 나왔습니다. 네. 강동 선수도 초크로 박스를 쳐줬어요. 아, 지금 이게 단순한 공격 같지만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원 쿠션 이후에 투 쿠션까지 휘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휘어지죠. 그쵸, 이렇게. 네. 네, 휘어진 이후에 회전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우 선수가 초크 박수를 쳐주네요. 자, 지금 김겨치기 잘 들어갑니다. 네, 이 리버스 하나 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현세 선수의 좀 불을 붙여놓는 공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뱅크샷이 왔어요. 네. 각 나오죠. 각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 애매해요? 네, 각도가 양쪽 다 애매해요. 플러스 형태로 가도 완벽하게 꼬집어 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꼬집어 놓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도 안 나오고 장단장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되돌리기로 갑니까? 네, 되돌리기가 일단 지금 현재 테이블 상태에서 맥시멈이에요. 아, 네, 완벽하네요. 좋아요. 네. 잘 봤죠. 네. 멋진 리버스 하나가 또 이렇게 크게 눈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3팁 회전, 완전히 저렇게 회전을 많이 줄 공이 아니거든요. 예. 실제 테이블 컨디션이 조금 미끌림이 없는 상황에선. 근데 지금 이 정도 테이블 컨디션 상황이면 완벽하게 맥시멈으로 찝어놔야 됩니다. 네. 자, 쫓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옆돌리기도 단순하게 쳤을 때 키스의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얇은 두께로 끌어서 갔는데 어우, 키스, 아, 나네요. 예. 아니었으면 갔을 것 같네요. 예. 예. 단순하게 쳤을 때 키스의 위험이 있다는 표현이 일목적으로 두께를 두껍게 써서 내리는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서 내공의 각도만 바꿔놔야 되거든요. 근데 각도를 바꾸기 위한 좀 편한 두께 쓰게 되면 이렇게 키스가 위험합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공. 2세트 8이닝 11대 8. 강동궁 선수 넉 점 남았지만 상대 선수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지금도 고민이 좀 될 거예요. 타임아웃을 네, 썼네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옆돌리기를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옆돌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횡단인가요? 아, 횡단이군요. 아, 참 멋진 횡단 한 차례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횡단이네요. 네. 네. 횡단을 아주 빠른 속도에서 잘게 쪼개는 이유는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넓히기 위한 거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각도를 잘 맞춰놓고 속도를 좀 빼줬죠. 네. 약간 불안한 듯한 자세. 오. 아, 지금은 샷이 제대로 못 샷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자세가 불편한 게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미쳤네요. 네.
조금씩 솟구치는 느낌이 나왔어야 되는 공인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강동국 선수가 초구 빼놓고는 모두 이닝마다 득점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벌써 단타가 5개째입니다. 그리고 이원세 선수는 뱅크샷으로 다시 강동국 선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걸렸어요. 자, 이야, 들어갑니다. 예. 자,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번 세트 3뱅크만 지금 3개째 성공시키고 있는 이완세 선수. 그만큼 3뱅크에 대한 준비가 좋다는 거죠. 예. 미끄러움이 좀 느껴지는 테이블에서 코너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공을 비켜치기로 속도감을 줘야죠.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좀 빼고 각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견제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이 가버리면 견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속도감을 좀 줬을 때 득점 확률이 좀 좋고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수비를 생각을 한다면 회전을 빼고 세우는 상향으로 갔어야죠. 예. 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좀 예, 네.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뒤돌려치기 각도가 무난하고 그래도 일목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 예. 네. 그 불안감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걸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아, 네. 포인트로 거의 한 7포인트 넘잖아요, 지금. 그렇죠. 7포인트 예.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난 여기에서도 완벽한 두께를 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아, 비껴치기죠. 비껴치기. 아주 부드럽게 돌아서 네. 아주 잘 들어갔네요. 득점 이후에 다음 포지션도 잘 만들어냈죠. 예. 세트 포인트. 자, 옆돌리기를 길게 만들어내야 되는 공이고요. 직접 가네요. 길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길게 가는 공으로. 네. 돌아서 각도 만들어준 꽃입니다. 네. 네. 이 세트는 9이닝에 15-10 강동국 선수가 이완세 선수에게 비교적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1을 만들었습니다. 이완세 선수가 7이닝, 8이닝에 뱅크샷 2개 그리고 한 점짜리 3개를 섞어서 좀 추격을 해보기는 했는데 3뱅크를 성공시킨 이후에 비껴치기가 공격도 아니고 세이프티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하게 갔던 게 그게 좀 결정적인 페인으로 네, 이어진 것 같네요. 그게 약간 패착이었죠. 예. 네. 이래서 할 때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128강 경기 강동국 선수와 이완세 선수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